일단 첫 번째 소식은 굉장히 슬픈 소식으로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속상한 소식입니다. 네, 검정고무신의 유영 작가님이 51세로, 향년 51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단 검정고무신은 이우영, 이우진 형제 작가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셨고, 네. 필명 도레미를 쓰시는 작가님이 글을 맡으신 그 작품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잡지 만화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14년을 연재한 인기작이었고, 애니메이션은 물론 연재가 끝난 지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사실 그렇죠. 이게 뭐 저의 나이 때 나의 만화가 중에는 어렸을 때 이거 안본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우영 작가님은 지난 수년간 이제 검정고무신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네네. 상대는 형설 퍼블리싱의 자회사인 형설엔이라고 합니다. 연재가 끝난 2017년부터 2011년 사이에 형설엔의 장모 대표가 작가들에게 접근해서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요 캐릭터 이영희 기철이를 포함해서 9개 캐릭터의 저작권 지분 53%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53%의 지분을 가지고 뭐 사업에 필요하다고 가져갔대요. 그럼 가져가면서 뭐 얼마나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후 이제 1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네. 근데 77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작가님의 주장에 따르면, 작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우영 작가님이 받은 돈은 1,2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77개의 사업에 1,20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기자회견할 때 한 사업당 뭐 얼마 꼴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러면서 작가님이 캐릭터를 사용을 못하도록 이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았죠. 작가님이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썼다고 저작권 침해 소송에 걸리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형설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건 게 아니고 글 작가님이 거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에서 애니메이션 DVD를 틀고 사인회를 열었는데, 그랬다고 이제 형사고발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상식에서 아득히 벗어난 일들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저희 웹툰인 사이트에서 2020년 7월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작가들은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이행된 것 같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당시 작가분들이 이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원고들이 있는데, 원고 작업을 해놨는데, 네, 이거를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출간을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만화협회에서도 당시에 설명을 내고 비판을 했는데, 형설행에서는 원작자, 그러니까 글작가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네. 내용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인 게 바로 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3월 20일 날 국회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과성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서 매절 계약이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문체부 장관한테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박 장관이 매절 계약과 독서 저항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살피고 관행을 없앨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작가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면서 기존의 대처 방안에 있었는데 실천 의지와 전략적 자세 등이 부족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전 이게 이 부분이 되게 화가 났거든요.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막을 수는 있었는데 네. 막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장관이 직접 한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매절 계약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쵸. 아주 큰 일이 터지고 슬픈 일이 터진 것뿐이지 되게 많은 작가님들이 이거 관련해서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큰 사건이 나고 난 후에야 이제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박 장관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라면서 네네네. 과거와 다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게 바로 말을 안 하면 행정은 움직이지 않아요. 정책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행은 관행이니까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논의 중에 하나가 매절 계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얘기는 오래 나왔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절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죠. 네. 매절 계약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제한한 사측은 자동으로 3년 징역에 처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2021년에 프랑스에서 통과가 됐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매절 계약이라는 걸 보고 있는 이 어떤 글로벌 시선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논의가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다, 못 막았다, 어떤 일이 됐건 분명히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받으신 분이 10년, 20년 쌓여왔단 말이죠. 네. 이렇게 큰 일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게 열받긴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야만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말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진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2018년, 19년 이때부터 해서 2020년, 21년에 이제 법제화를 시키자고 했던 내용 중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보상청구권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보상청구권. 네, 보상청구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절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그죠. 이 작품이 대박이 났을 때
내 부분을 달라라고 이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구름빵 사태와 관련이 있어서 그쵸. 논의가 됐던 이야기죠. 일명 뭐 구름빵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출판계에서 정말 드러누웠어요. 네네네. 네, 이거는 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다 말하면서 드러누웠단 말이에요. 네네. 성명서를 지금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랬는데 지금 형설의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랑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법대로 했고 계약서에 쓰인 대로 우리가 했는데 왜 문제냐? 계약서가 문제라고 하고 있는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동시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문제를 모두가 다 인식하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서 남양 같은 네. 어떤 정서가 만들어지는 게 동시에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법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냐란 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법 부분을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네.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일이고요. 네. 네. 법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법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좋아합니다. 법대로 해서 문제가 없으려면 애초에 그 합의 자체가 괜찮은 합의여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 최대한 제가 중립적인 얘기로 나와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절 계약이라는 것은 당장 자기 컨텐츠의 가치를 원작자보다 우리가 높게 평가했고 당장 필요한 큰 금액을 드리는 대신 아직 검증 안 된 작가에게 큰 금액을 드리는 대신 그걸 곤란의 선구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가지고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매절 계약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일견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진리를 감추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구안과 리스크적인 면에서 얘기를 할 때에도 법적으로 매절 계약이 금지되어 있는 프랑스에 왜 그 법이 통과됐냐면 원작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작을 만들면서부터 천부 인권처럼 무조건 갖게 되는 자연권 중에 하나가 저작 인격권입니다. 이건 어떻게 지우려고 해도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원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처음 판매된 금액과 최종적으로 판매 수익 사이의 비율이 어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선구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 지배 시스템에 기생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법 해석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아직 미비한 법 어떤 상태를 이용해 먹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작가님의 말씀에 더해서 만약에 그 선구안이 맞았다고 치더라도 기대 이상의 수익을 벌었으면 나눠줘야죠. 그렇죠. 네. 그게 당연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수익이라는 말이 아예 인지 범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기대는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말을 업자 쪽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 스스로도 싸게 팔아먹을 만큼 믿지 않았잖아, 네 자식. 그거 내가 믿어줬고 그래서 큰 돈 줬으니까 내가 다 먹는 게 맞아라는 게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창작을 앞으로 하시는데 상당히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는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대응이 있어야겠죠. 네. 그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요.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만화계 단체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27일에 국회에 있는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때 대변인을 맡으신 분이 덕수의 법무부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님, 마지막 자문 변호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사회를 맡으셔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분이시죠. 이우영 작가님의 동생분이신 이우진 작가님을 비롯해서 뭐 각종 의원들, 문학의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만화가협 회장이신 신일숙 위원장님이 맡고 계세요, 위원장을.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작품의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우영 작가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화웹툰계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과제는 형설 출판사에 납치당한 기영이와 친구들, 가족들을 이제 유가족의 품에게 돌려보내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우진 작가님께서는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많이 아팠어요. 네. 형은 이 분쟁을 해결하고 후배와 제자들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다 라면서 혼자서 싸우다가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고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을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귀결해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정의당 류효정 의원 이런 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참여를 하셨어요. 요거는 사실은 되게 드물게 여당 야당의 정치 구조를 떠나서 모두가 네. 좀 같이 모일 수 있는 종류의 이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통해서 듣기로는 의원분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만큼이나 화가 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제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는데 또 이제 참여연대, 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이런 단체들의 힘을 보태서 같이 이제 그 연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 이제 강욱천 한국예술총연합회 사무총장님이 나오셔서 사업자, 그러니까 형설출판사죠. 형설 측은 포괄적, 무제한적, 무기한적 사업권을 가지고 검정고무실을 이용해서 총 77개 사업을 진행했지만 원작자에게는 15년간 고작 1200만 원을 지급했다라면서 1년에 80만 원, 사업당 15만 6천 원을 지급한 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계약에 따라서 지급했다라는 액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간경영에서 인터뷰가 나왔는데 형사 쪽에 거기서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3%를 주지 않았느냐. 3%가 약속된 금액이었던 거예요. 네.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를 줬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원작자에게 독점 사업권을 가져간 곳에서 3%를 줬다. 정말 이건 난 들어본 적 없는 비율이긴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어떤 종류의 판례를 가져와도 계약 무효로 가져갈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만. 네.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형설출판사와 그 대표한테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유가족에게 돌려줄 것, 그리고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 대해 진행 중인 두 건의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툰 표준계약서, 만화지름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창작자 권익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 그런 거 있었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의식을 하고 이걸 그 일 어떻게 됐지? 라고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 작가님들끼리 단톡방이라거나 어디 뭐 술자리에 모였을 때 그냥 뭐 안부처럼이라도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의견 나누고 그런 걸 위해서라도 웹툰스쿨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동띵동파님께서 침착하게 분노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맞는 말입니다. 이거 확 끌어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좀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지재우님께서 기본권을 마냥 보장해주기에는 플랫폼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런 사안이 터지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그 어떤 공격 심리가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일이긴 해요. 남양유업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아니면 SPC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불매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업계를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창작자가 많은 웹툰 웹소설 쪽 같은 경우는 업체나 업계나 스튜디오나 에이전시나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 전체적인 진영처럼 생각하고 욕을 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뭐라고 할까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네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업계 전체가 나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 이 업계 전체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오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뉴스가 속상하고 좀 화가 나는 뉴스입니다만 다들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어떻게 시작된 일이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들려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뉴스를 전하는 만큼 네네. 작가님 명복을 좀 빌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난달에 지지난달이죠 이제 만화가협회 총회 때 작가님이 나오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재밌게 봤던 작품, 뭐 새로운 기술들 이런 얘기를 할 때 작가님이 되게 소년처럼 정말 해맑게 웃으셨거든요. 그 작가님이 만드신 작품 같은 분들이셨어요. 네, 맞아요. 후배들에게 정말 따스하셨고. 그래서 작가님한테 작가님이 키운 독자가 바로 나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작가님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시냐 이러면서 그렇죠. 뭐 얘기를 했어요. 너무 너무 좋아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만화 보는 걸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네네.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같이 보셨던 만화가 검정고무신이에요. 그런 작품들이 네. 있죠. 세대를 아우르는 만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들은 말하자면 그런 만화를 잃은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만화계는 잡지에 가장 오래 연재했던 동료를 잃었고 문화계는 역사의 길이 남아야 할 작품 그리고 거기 작가를 잃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족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라면서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이 필드에 발을 붙이고 있는 분들이 나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네. 성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